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위 큰스님께 삼매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뜨거워. 천공대천 시평
상품 여무진장 불생도설 천금품 도설 상공계 상품 십회양덕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현수품 92페이지 제10 중간에 십지위라고 하는데 부터 할 차례입니다. 십지위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이 우리 입에 익숙하죠.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정각을 이룬 때다 그래요. 정각을 이룬 때다.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신고 딱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으로서 법적 보호를 딱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는 나이가 든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젊어지고, 늙어지고, 뭐,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늘 똑같은 그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인격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도 마찬가지고, 성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다가 그것은 이제 원흉한 입장에서 보면은 동등한데 또 차별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또 어린 시절이 있고 유치원 시절이 있고 초등학교 시절이 있고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또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한 시절 뭐 등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이치를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 들어가고 이해해 들어가고 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불법 수행에 있어서도 불교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은 뒤로 물러서질 못해요. 10살 먹은 사람이 9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 수행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참 신심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가도 또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하면은
좀 퇴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점차를 정한다든지 차이를 정한다든지 그 사람 수행의 차이가 어떻다, 공부의 차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 심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분명히 각자 그 수행과 공부와 또 불법 진리에 대해서 그 이해의 차별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차별을 이제 정해보자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살 수행의 52위 점차다, 52 점차다 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십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요 네 가지는 사실은 40가지의 그 어떤 그 단계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은 십지예요. 십지에서 그 좀 더 세분화해보고 또 이제 더 차별화해보는 것이 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에 불교가 처음 이제 발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다. 아마 금생일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 많은 수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수행을 한마디로 과거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다. 이것만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0단계로 나눠본 게 보살 십지, 보살로 있을 때, 과거생에 보살로 계실 때 십지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십지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그 십주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십행도 있을 수가 있고 십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등등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을 우리가 경전에 있으니까 이야기 공부는 하지만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차별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본래 우리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우리가 발심할 때 그 순간 그 마음이 그대로 정각을 이루는 성불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심 필경 이불별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불법에 관심을 갖는 그 마음하고 성불한 그 마음하고 결국은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다. 첫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고 마지막 마음이 첫 마음이다. 늘 한 마음 가지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불법에 입문하신 지가 10년도 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저만 생각하더라도 어려서 뭐 뭣도 모르고 출가했지만은 뭣도 모르고 출가한 그 마음이 현재 지금 공부한 마음이라 딴 마음이 아니에요. 늘 그 마음에서 세분화해보는 거 해보면 또 세분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세분화해보면 세분화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예요. 단계를. 단계는 절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계가 없는 가운데 단계를 만들고 또 단계 있는 가운데서 또 단계 없는 원융한 우리 한마음의 이치로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 게. 꼭 그 단계를 가지고 고집해서 그걸 집착할 일은 아닙니다. 또 금강경에만 하더라도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네 단계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어디는 네 단계로 이야기하고 어디는 10단계로 이야기하고 어디는 52단계로 이야기하고 그게 참 한 마음 가지고 이제 그 나누는 건데 그 굳이 그 단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우리 원융한 한 마음에서 차별을 하다 보면, 분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십주다 그래요. 처음에 초지를 이제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현수품 내용은 전부 신신 십신 제일 밑에 단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 속에 또 52위 단계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있었지만은 십주, 십행, 십회향 있었고 그 다음에 십지가 이제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에서 십지까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지위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은 아니고 십신 속에 믿음 속에 그러한 요소도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곡식의 씨앗 속에 뭐가 있죠? 거기에 싹도 있고 처음에 가장 어린 싹이 있을 수가 있고 싹이 조금 이제 자라면 잎이 있을 수가 있고 잎이 좀 자라면 그 속에 또 줄기가 나올 수가 있고 줄기가 이제 한참 이제 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꽃도 필 수가 있고 또 열매도 맺힐 수가 있고 그런 단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1년초 식물만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당연생 뭐 과일나무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씨앗 하나 속에 그 요소가 다 들어있다. 맞는 말이죠. 한 송이 국화꽃 속에 온, 1년의 그런 그 사계절의 모든 그런 그 기후 변화, 거기에 따른 온갖 사실들이 한 송이 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듯이, 그게 이제 불교가 발견한 연기의 이치라, 연기의 이치. 이 세상은 전부 인연의 이치로 돌아간다. 인연의 이치로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성장, 흥망성쇠도 전부 인연의 이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치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똑같아요. 우리 한마음에서 그러한 것이 한마음 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신 속에, 십주의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십행의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십향, 또 십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십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런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나열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십신, 믿음이라고 한 마음 속에, 믿는 마음 속에 이미 갈무리 되어 있는 종자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지는 환희지라고 그래요. 환희지. 오늘 또 그 공부하러 오면서 아주 환희심에 그 넘쳐서 그렇게 와서 공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모습만 봐도 또 환희심이 나고 또 BTN에서 뭐 그 강의 우리가 법회한 거 지금 BTN에서 다 찍으니까 BTN에서 방영하면 거기서 보았다고 보고 환희심이 났다고 하면서 대구에서도 뭐 법공양금을 일부러 들고 오신 그 신도님도 있고 저기 뭐 무슨 대구에서 진주서 안산에서 오늘 저기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오셨고 등등 뭐 이렇게 오시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조건을 다 감수하고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심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감수하고도 여기까지 온 게 더 기쁜 거야. 어려움은 어디 가버리고, 어려움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기쁨만 있는 거야. 불법을 만나는 그 마음, 불법에 대한 신심을 내는 그 마음은 환희야, 환희심. 그래서 초지의 이름이 환희지야, 환희지. 예. 환희지라고 하는 우리 신도님들 불명도 많잖아요, 환희지. 예.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잘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지의 환희지를, 환희의 경지를 한번 봅시다. 양능 견고 대비심이면, 불법은 결국은 중생들을 어엿비 여겨서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봉사심, 보살심 이겁니다. 이게 진짜 불법이에요. 그 외에 무슨 뭐 명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힐링을 한다, 무슨 그 화두를 든다 하는 건 이거는 전부 자기 개인만 좋자고 하는 일이지 그건 진짜 불법은 아니에요. 내가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불법은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베푸는데 이제 명상도 가르칠 수도 있고 화두도 가르칠 수도 있고 염불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자체는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은 좋은 길로 인도하는